메시지 잘 오세요. 콕딱지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먹는 게 아니고요. 계량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요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2,000원에 구입한 계량 컵이고요. 요거는 저기 뭐 커피 같은 거 할 때 주게 되는 제품, 이렇게 뭐 저기 아이들 약 같은 거 먹일 때도 유용한 제품, 이렇게 작은 거, 요런 계량 컵도 있고요. 야, 요거 같은 경우 요거 대박이야. 이렇게 돼 있는 계량, 실리콘으로 돼 있는 계량 컵인데, 계량, 제품인데, 요걸 500원에 팔더라고요. NC백화점 갔더니. 자,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, 자, 이렇게 접어두셨다가, 필요하실 때 이렇게 쭉 끼우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일시가 뭔지 모르겠는데 250ml 이렇게 측량하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얼마야? 80ml, 80, 그 다음에 125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실 수 있게 좋게 돼 있고요. 이건 아주 작은 스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? 아, 1.5, 15, 5, 그 다음에 2.5, 이렇게 돼요. 작게 돼 있어가지고, 가끔 뭐, 불닭볶음면이나 그런 거 보시게 되면, 20, 30ml만 넣어주세요. 그럴 때 참 애매하죠. 그게 얼마야. 그럴 때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요 같은 경우는 아주 라면 끓일 때 유용합니다. 보통 라면 끓일 때 보시면은 500 아니면 550ml 정도 넣으라고 돼 있는데, 보통 그냥, 저 같은,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눈으로 짐작해서 넣고 그랬는데, 요거 하나 다이소 같은 데서 구입하시게 되면은요, 물 딱 그 500이나 550 정도, 550이면 요거보다 조금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해서 넣으시게 되면 딱 정확하게 계량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요런 제품 외에도 뭐 국자 같은 거에도 보시면 밑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물 얼마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, 그냥 눈대중으로 하고 뭐, 그러니까 물론 뭐 전문가신 분들은 뭐 그냥 대충 하셔도 정확히 잘 맞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, 일반인 같은 경우 뭐 라면이나 그런 거 다양한 거 하실 때,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물이 너무 없어서 막 죽이 되기도 하고, 어떤 경우에는 와, 한강처럼 물이 넘쳐나기도 하는데, 이런 거 하나도 구입해 놓으시면, 요리하실 때나, 조리하실 때 정확하게 계량해서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개 사서 좀 나눠드리면 좋을 텐데, 저희 NC백화점에서 좀 재고 털이 같더라고요. 이거 유용하게 돼 있어서, 자, 밑에 접었다 폈다 돼 있는데,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요거, 솔직히 요거 하나만 있으셔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요거에다가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들 약국 같은 데 가서 달라고 그러면 아마 주시기도 합니다. 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두 개 정도 구매하시게 되면 라면이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음식들 조리하실 때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넣었더니 가장 맛있었다, 어느 정도 넣었더니 좀 별로더라,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참고하시고요. 맛있게 음식들 해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, 또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